곳이 있다는 그 라면인데요. 수제비와 라면의 만남, 보기만 해도 훔친 넘어갑니다. 미지근한 물에 라면을 넣어 삶는 모습. 근데 보통 라면을 끓일 때는 물이 팔팔 끓일 때 넣지 않나요? 한 덩어리 빼 넣을 때까지 물이 끓을 생각을 안 합니다. 그러 수제비를 떼어내는데요. 이야, 도사가 라는 수제비 라면. 탱탱한 면발과 쫄깃한 수제비가 만나 환상의 맛을 자아낸다는데요. 이야, 정말 맛있겠습니다. 보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끓여낸 수제비 라면 한